선크림 가지고 오셨고요. 자, 그럼 매수가랑 네.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? 비중은 4만 1000원에 매수가는 네. 저기 30%. 자, 매수가 4만 1000원에 그리고 비중 30%라고 하십니다. 자, 이 종목 어떻게 진단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. 자, 송민석 전문가님, 네, 이 종목 뭐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아무래도 지금 에코엔드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 분에 좀 한번 급등을 한번 했다가 네. 좀 많이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.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지금 혹시 전화 끊으셨나요? 안 끊으셨어요. 안 끊으셨어요? 아, 네. 예, 아무튼 반갑습니다, 어머니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좀 반갑고요. 근데 혹시 매수 언제쯤 하신 거세요? 이게 보니까 8만 원 이상까지. 4일 됐어요. 아, 3일 됐나? 최근에? 아, 예, 최근에 그렇지. 매수하신 거구나. 엊그저께. 예, 아, 그랬어요? 아, 왜? 언제 샀는 거고, 왜 물어요? 아, 왜냐면 이게 솔직히 9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떨어진 거라서. 지금 예. 샀으니까 못겠죠. 다행입니다, 그래도. 왜냐면, 아무튼 뭐 최근에 하신 거죠? 예. 예. 근데 예. 이제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캐짐 효과라고 하죠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체기에 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어찌 되었던 2차 전지에서 기술력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뭐 양극재, 음극재를 잘, 고체 잘 만들고 해도 이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결과론적으로 국내 배터리 사이에 그래도 이제 약간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한동안 조금 판매량이 많이 줄었었습니다.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다시 좀 많이 좀 증가세가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올해 초부터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보다 그 반도체 섹터들이 워낙 강세를 띠면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약간 소외를 받으면서 많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최근에 매수하셨고 또 매수 단가하고 지금 금요일날 종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사실 지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안내드리고 싶고 그럼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드릴게요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, 좀 크게 확대해드리겠습니다. 매수가가 4만 1000원. 4만 1000원이시고 거의 이제 뭐 거의 매수가 근처세요. 그리고 잘 사신 것 같아요. 잘 사신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하단으로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라인 가격대가 3만 3000원 돈이에요. 그러니까 하단으로는 3만 3000원을 지켜주시면 좀 홀딩을 좀 하세요. 근데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.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간 정체기에서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요가 정체기에서 이게 다시 판매량을 다시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 인프라 쪽이나 여러 가지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. 근데 하지만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한 좀 길게 봐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종목이고 좀 매수 시점도 좋으시니까 조금 홀딩 하시면서 쭉 끌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상승 시에는 일단 위에 저항권이 있는데 그 저항 가격이 4만 8,500원 돈이에요. 즉 한 4만 8,000원. 그 4만 8,000원 정도 올라오시면 비중이 30%면 사실 작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오시면 그래도 한 10%나 아니면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 챙겨가면서 쭉 갖고 가시면 돼요. 그러니까는 팔지 말고 갖고 가요? 예, 쭉 가져가세요. 다만 상승 시에는 4만 8천 원대는 일정 부분 챙겨 두자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.